충청북도가 지역사회 소비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. 지난 3월 14일 사탕이 아닌 우리 쌀 백설기를 주고받자는 의미에 백설기 데이 행사를 열었는데요. 건강한 기념일 챙기기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쌀 소비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. 이윤희 기자입니다. 충청북도와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3월 14일 백설기 데이 행사로 출근길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쌀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사탕 대신 우리 쌀 백설기를 선물하는 건강한 기념일로 지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. 백설기 데이 및 쌀 소비 촉진 캠페인 행사를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김영환 지사를 비롯한 농식품유통과 직원들이, 농협 충북지역본부에서는 황종현 본부장 외 양복자재단 직원 등이 참여했습니다. 출근하는 도청 직원에게 백설기 떡과 쌀 가공 제품을 나눠주고 충북산 홍보지 배부를 통해 쌀 소비 촉진을 홍보했습니다. 충청북도 관계자는 충북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3월 14일을 백설기 데이로 인식하고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주고받는 문화가 확산되어 쌀 소비가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.